네, 간밤 선물 WTI 유가 한 2%대 지금 빠지면서 지금 82달러 선에 지금 장을 마쳤는데, 자, 이게 지금 뭐 미국의 재고 증가에 따른 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을지는 좀 뭐 OPEC 또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선택한 이슈 좀 정리 좀 해 주실까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앞에서 세 가지 뭐 뉴스들 뭐 언급해 주셨는데 전부 에너지 관련된 네, 내용이에요. 네. 결국에는 지금 갑자기 한 10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게 에너지, 전력, 네. 파동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 유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뭐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가 100달러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어찌되었든 최근 10월 한 달만 본다라면 어저께 조정이 나온 걸 제외하고는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유가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70달러 중반에 시작하던 유가가 85달러까지 엄밀히 따지면은 8월부터 보신다면 한 68달러였던 유가가 조정 없이 계속 85달러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천연가스 흐름을 보신다면 한 최근 한 1, 2주 흐름을 보면 좀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역시 그 직전 고점대를 완벽히 돌파를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어저께 그 석탄 중국의 네. 석탄 가격이 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국 당국은 지금 이 석탄 가격을 지금 가격 대비해서 50% 이상 반토막을 내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200 위안 톤당인가요? 하여튼 1200 위안 되는 거를 한 500 위안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이 목표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어쨌든 가격 하락을 보여준다라면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들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에너지 관련된 네. 섹터에 대해서의 어떤 그 위기의식 혹은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소강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게 뭐 이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시 뭐 어떤 계속해서 이런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위기로 인해서 약간 시각전환, 에너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조금 등한시했었던 부분도 좀 있거든요. 다른 그 원자재 섹터 대비해서.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예전에는 유가만 봤다라면 뭐 천연가스는 석탄이든 또 그러기 또 전기, 전력난으로 계속 파급되는 부분들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은 좀 체크를 하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그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석유 이쪽 결국은 에너지 강국들 러시아, 중국, 미국들이 지금 어떤 그 급등부를 좀 시켜주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사실 결국은 모든 나라들은 결국 자국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에너지들을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좀 산업 전반에 대한 좀 뭔가 좀 대응이 좀 네. 전반적인 시장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뭐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소형 원자로 이런 원전 관련된 네. 이슈가 뭐 일본이든 프랑스든 이런 국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탄소 이런 부분들, 탄소 중립 이런 네.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좀 원전으로 좀 눈을 좀 돌리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뭐 또 다른 원자재 왜냐하면 모든 산업 기간제를 다 수입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를 좀 보셔야 되고 어찌되었든 최근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그 시장 자체가 좀 안정세를 좀 띌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뛴다라기보다는 좀 가격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관련된 뭐 섹터 뭐 정유주라든지 네. 또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원전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될지 아니면 지금 조금 리스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비중 줄여야 될지 여부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가 아닌가 생각 없습니다.
유가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정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S오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들썩일 때마다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자, 정유주 섹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하나 뭐 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좀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제 가격 조정, 시간 속도 조절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정유주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엄밀히 따지면 유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먼저 선 조정이 나왔었던 걸 본다라면 추가적인 뭐 유가가 급락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뭐 연말 배당이라든지 뭐 정제 마진이 안정세를 좀 띠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뭐 SOE라든지 뭐 GS 같은 기업들 충분히 저는 한번 정도는 저점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시점을 한번 다음 주 중으로 해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뭐또한 가지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언급하셨는데 이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흐름은 원전에 좀 포커스가 많이 원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약간 태양광하고 풍력, 그리고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오면서 저는 당분간은 최소 한두 달 이상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는 시장 주도주에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원래 그 유가라든지 이런 가스 가격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왜냐면은 유가가 올라갈수록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최근에는 이런 쪽이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원전 원전 쪽으로 쪽으로. 좀그 시각이 돌아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오히려 이쪽이 반사이익을 제한적이 걷다라는 생각으로 좀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원전 중심의 어떤 정책 기대감 혹은 시장 중심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선진국들이 원전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뭐 관련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만 그 안에서 몇몇 종목들 좀 분석도 해주시고 원전에 대한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뭐 최근에 보면 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들이 주도주로서 역할을 좀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5% 정도 조정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올렸던 부분들의 상승을 좀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뭐 원전과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이 그 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맞아요. 지금 당장 원전 수주가 막 빵빵빵 터진 게 아니에요. 뭐 프랑스, 일본이 원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새로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UAE라든지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각이 변화됐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은 그렇죠.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그 관심 있게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조금은 한번 정도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한 2만 한 3천 원 중반 전후로 해서의 어떤 지지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로 코리아가 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로 코리아는 꼭 원전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선주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원전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같이 묶어서 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섹터 아까 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같은 게 아예 원전만 딱 놓고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인데 하이로 코리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우상향 기조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하고 연관성을 뭐 띄어도 맞고 또 그렇다고 이게 맞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게 어떤 뭐 종목? 현대건설을 좀 현대건설?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한전기술이든 두산중공업이든 원전 관련해서 설계라든지 관련돼서 어떤 뭐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건 맞지만 결국 이것을 짓는 것은 건설주들이 도맡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현대건설은 원전과 관련돼서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원전 이슈가 나왔을 때 현대건설이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뭐 원전 이슈가 나왔을 때 현대건설이 오른 건 없지만 어찌되었든 원전과 같이 좀 묶어서 보신다라면 이런 기업들도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이번에 그
신규 수주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또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전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짓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이제 수주 소식이 연관돼서 있다면 네. 그래도 같이 현대건설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들어보니 이제 세 가지 종목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 그래도 복합적인 어떤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건 하이로코리아겠군요. 네. 네, 선호 종목으로 지금 픽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하이로코리아를 좀 선정을 좀 했는데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 일단 먼저 조선업황부터 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8년 만에 그 목표 수주 목표치를 다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신규 수주 모멘텀 이런 것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 조선사들이 LNG선 중심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꽉 차가지고 나머지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의 수주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하이로코리아라든지 관련된 부품사들은 좀 저는 먼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조선사들이 그 전에 저가 수주를 한 것은 조선사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그 부품 업체들한테까지 전가시킬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과거의 저가 수주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측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정상 수주된 거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조선주들을 좀 더 이끌 수가 있고 그러면 관련돼서의 부품주들 충분히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 원전 관련된 부품들은 상당히 그 중요하게 심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 까다로운 그 조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이로코리아는 이런 원전 관련된 부품 내에서도 상당히 유일하게 인정을 받고 공식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원전 관련해서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거나 혹은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이로코리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수급도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네, 들어오고 네.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실적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배당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고배당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고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좀 평가되다 보니까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같이 약간 도지가 나오는 날 혹은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지점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한 22,000원 열어놓고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어쨌든 최근 3, 4일 동안 올라온 것이 뭐 조선주들의 부활 가능성 그리고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급등을 좀 시연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한 18,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끌고 가실 수 있겠지만 18,000원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계속해서 그 상단이 18,000원, 하단이 16,000원대의 박스 흐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어젯밤 이제 간밤에 지금 뭐 82달러 선으로 급락했다는 이슈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 이제 아무래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 그 안에서 하이로코리아에 대한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또 봐 주셨어요. 자, 매매 전략까지 좀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